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많이 힐링이 됐고 위안이 됐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셨던 부장님과 팀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저 혼자 만난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분들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제가 그 만남의 시간 동안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연차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필수 마인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공유를 하는 이유는 나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서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취업을 하실 거고 또 꼭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을 다음날로 넘겨버리면 이 뉘앙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이 잘 되고 또 설계가 잘 풀릴 때는 남과 그렇게 크게 비교하지 않아요.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도 참 다행이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쿨하게 아주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내 거에 주어진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치만 사람이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야근을 많이 하거나 또 밤을 새거나 설계가 안 풀릴 때 이럴 때가 되면 참 쉽게 낙담을 해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누구누구, 같은 설계실에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내 스스로를 미워하게끔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낙담하게 되면 회사 생활을 집중해서 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위험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웃는 모습을 회사에서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스스로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또 많이 무기력해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아직 저연차니까,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그리고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는 이 정도야. 근데 그거에 못 미쳤다면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그 생각하는 위치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그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의 포인트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만을 생각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열심히 고려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뭐라고 해야 되지?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속도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신입사원 그리고 저연차의 특권을 누려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시고
혹은 저연차이시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이시겠죠. 물론 그 위에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저한테도 아직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차가 점점 올라가고 직급이 사원에서 대리, 과장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직급에 맞는 합당한 일들을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몰라도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게뭐 당당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엔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제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되면서 뭔가 나는 이제 달라져야 해. 나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사실은 많이 알지도 못하고, 1년이 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을 하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되는데, 마치 나는 이제 능력이 올라간 것처럼 판단을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보려고만 하고, 물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칫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땐더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더라도 그것을 한번더 되짚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는 일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해내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을 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다면 계속 물어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자칫 실수를 하는 게 저연차 때도 뭔가 난 잘하는 사람이야. 난 잘하는 사람이 인식을 줘야 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씌워버려서 질문도 하지 않고 일단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분들이 볼 때는 답답하시겠죠. 모르는 걸 뻔히 아는데 물어보질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저연차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할수 있죠. 학생분들은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연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모두 비교하지 마시고 또 언제든 교수님께 질문하고 서로 모르는 게 있다면 서로 공유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제가 더 위에 분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고 더 마음에 와닿았고 또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다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나는 어느 정도 왔는지 또못 왔다면 어떻게 갈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도 해보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물어볼 것이 없다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